근데 이 몸이 자꾸 나도 모르게 이 코스만 나가면 더더 몸이 자꾸만 이렇게 스윙을 하는데 몸이 자꾸 이렇게 나가면서 스윙을 하시고 치고 나서 아, 또 나갔어. 아,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몸이 나가서 미스샷을 치면서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골퍼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정말 나도 모르게 공을 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나가는 아, 경우가 많을 거예요. 치고 나서 알게 되죠. 그래서 몸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일단 뭐 비거리도 안, 이게 탄도가 낮게 날아가면서 비거리도 좀 안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미스샷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나가는 골퍼분들 왜 몸이 나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체중 이동만 하려고 하면 나가는 골퍼분들 있으실 거예요. 스윙을 배웠는데 이제 회전하면서 이제 체중 이동을 배웠는데 체중을 이동하려고 하면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체중 이동하려고 하는데 자꾸 나가고. 아, 그럼요. 그쵸? 네,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체중 이동을 할 때요 조금 더 중심을 잡고 체중 이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 상체는 하나잖아요, 몸이. 네. 다리는 몇 개인가요? 두 개요. 두 개죠. 그렇죠. 너무 쉬운 문제였죠. 다리는 두 개고 상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체중 이동을 하려면요. 이 체중 이동을 할 때 중심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중 이동을 할 때 제가 이제 이 체중 이동을 X 체중 이동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X.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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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중 이동을 할 때요. 우리는 몸이 나가는 골퍼분들은 이 중심이 두 개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했을 때는 오른쪽으로 중심이 갔다가 다운스윙할 때 왼쪽으로 중심이 가요. 이 중심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골퍼들이 몸이 나가요. 그렇지만 몸이 안 나가면서 체중 이동을 하려면요. 중심점이 하나인 상태에서 체중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분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X 체중 이동이라고 했잖아요. 네. 팔을 이렇게 늘어뜨려 주시고요. 백스윙 했을 때 여기로 이렇게 이 왼손이 오른발 안쪽을 찌르는 느낌. 네. 오른발 안쪽 찔렀나요? 네. 네. 그리고 내려올 때는 다운스윙 할 때는 오른손이 왼발 안쪽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빨리 하면 X가 돼요. 오, 그러네요. 네. 그렇죠. 하나, 둘. 댄스 동작 아니죠, 이거? 네? 댄스 동작. 좀 댄스 같은데요. 예. 자, 보게 되면 이렇게 중심점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체중 이동 이쪽으로 하게 되면 힘을 우리가 이렇게 줄 때요. 약간 기울어진 축으로 힘을 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힘을 줄 때 약간 또 기울어진 축으로 힘을 주게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몸이 체중이 왼쪽에 실렸지만 몸이 나가지 않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박신영 아나운서 보면요. 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네, 중심을 자, 나중에 한번 다시 보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금 좋습니다. 지금 좋아요. 아까도 이렇게 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이원정 아나운서도 네. 느낌이 어떠세요? 뭔가 축이 잡혀져 있는 느낌? 예, 네, 맞아요. 예전에는 막 스웨이 같은 느낌이 살짝씩 있었다면 맞아요. 지금은 그게 딱 잡힌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심이 잡힌 상태에서 힘을 줄 때 약간은 이 지금 제가 X를 보여드린 이유가 기울어진 축으로 체중 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예. 이 팔의 방향대로 기울어진 축으로. 그래서 자꾸 몸이 흔들리시는 골퍼분들 두 분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꾸 몸이 흔들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딱 중심, 배에 힘을 주시고 탄,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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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기울어진 축으로 힘을 주려고 하다 보면 체중 이동을 하더라도 몸이 나가지가 않겠죠. 지금 제 모습 보면 힘이 왼발에 실려는 있지만 축은 남아 있죠. 그래서 이런 자세로 체중 이동이 돼 주셔야 몸이 나가지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체중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치고 나서 임팩트 이후에 헤드의 스피드에 의해서 몸이 나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또 몸이 나가는 경우는 뭔가 내가 다운스윙 때 공을 맞춰야겠다 할 때 먼저 반응하는 게 이렇게 몸이 타겟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반응하시는 골퍼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공을 맞춰야 될 것 같으니까 백스윙 쫙 갔다가 몸이 먼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 골퍼분들 상당히 많아요. 백스윙 갔다가 이 축이 먼저 타겟으로 쏠리면서 이렇게 되면 코킹이 풀리게 돼요. 공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거리가 안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스윙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기울어졌죠. 네. 이 기울어지게 이렇게 내려와줘야 되는데 여기가 먼저 달려드는 거죠. 이런 골퍼분들은 다운스윙을 할 때 이 좀 신경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뭐냐면요. 네.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어드레스 때 공이 밑에 있기 때문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게 돼요. 기울이죠. 네. 그래서 기울인 상태로 우리가 백스윙을 하게 되면 자, 몸이 왼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네. 반대로 다운스윙을 하게 되면 몸이 우측으로 기울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서서 보여드리면 백스윙은 우리가 몸을 왼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회전하는 것이 우리가 백스윙이에요. 네네. 반대로 다운스윙은 몸이 우측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회전하는 것이 다운스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드레스 때 기울어진 상태로 스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운스윙을 할 때는 몸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회전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동작이 안 나오시는 골퍼분들이 이제 몸이 나가는 스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좀 이 샷을 하기 전에 이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이 자꾸만 타겟으로 먼저 덮이고 나가는 골퍼분들은 이렇게 몸을 우측으로 이렇게 45도 정도 기울여 보는 거예요. 그리고 회전. 네, 이렇게 됐는데 자, 이 동작이 익숙한 골퍼분들은 이렇게 잘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동작이 정말 어색하고 뭔가 옆구리가 너무 겹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시는 골퍼분들은 아마도 다운스윙을 할 때 우측으로 기울어진 게 아니라 좌측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스윙이 되셨을 가능성이 반대로 높아. 맞아요. 그래서 이 동작이 지금 익숙하신가요, 두 분은? 익숙한가요? 두 분은 익숙하신 것 같아요. 네. 해본 것 같은데 네. 신경을 쓴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신경을 써보신 네. 적은 없으시다. 두 분은 또 유연하시고 하니까 이 동작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이 동작에 뭔가가 나는 이런 동작으로 샷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울어진 요 연습을 많이 이렇게 다운 스윙을 할 때는 우측으로 기울어지면서 스윙을 한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연습을 많이 하시게 되면 샷 하실 때 몸이 나가셨던 골퍼분들도 뭔가 뒤에서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샷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탄도도 더 잘 뜨게 되고 이게 몸이 나가는 스윙을 방지할 수 있겠죠. 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하게 되면 네. 조금 허리가 좀 무리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쉽게 이제 좀 나오지 않는 분들은 뭔가 허리를 보호하면서 스윙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좀 허리가 불편하신 골퍼라고 하면요. 너무 멀리 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지만. 아, 공하고요? 네. 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왜냐하면 멀리 서게 되면은 더 사실 기울어짐이 더 많아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몸을 멀리 쓰게 되면 더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더 이렇게 숙이게 되겠죠, 아무래도. 네, 앞으로 네. 체중이 더 실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몸이 많이 이렇게 숙여지게 네. 되겠죠. 그러면 반 접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려올 때 더 어떻게 보면 기울어짐이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 허리가 좀 불편하시거나 좀 아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멀리 쓰시면 안 됩니다. 가깝게 혹은 그냥 표준에서 조금 가깝게 쓰시게 되면요. 많이 기울이지 않아도 공을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허리가 불편하신 분을 조금 가깝게 쓰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스트레칭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코스에서 제가 스트레칭 하는 모습 보면요. 정말 그냥
엄청 빨리 하세요. 그냥 뭐 한 1분 만에 스트레 이렇게 하시는데 스트레칭 안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냥 다급하게 오셔가지고 바로 티셔츠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스트레칭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이렇게 옆구리 이렇게 허리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면서 허리를 많이 풀어주셔야 여러분들 부상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스트레칭, 옆구리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면 이렇게 뒤에서 칠 수 있는 스윙을 하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스트레칭은 계속 얘기해도 정말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머리가 나가시거나 중심이 몸이 나가시는 분들 보면요. 특히 코스에서 결과가 너무 궁금하니까 이렇게 나가세요. 결과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머리 드는 건가요? 네? 머리 드는 건가요? 머리로 결과를 쫓아가는 그렇죠. 거죠. 아~ 근데 샷뿐 아니라 퍼트, 어프로치 이렇게 보면요. 퍼트가 아직 공에 이 헤드가 닿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먼저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들어가는 소리는 귀로 들어라. 이런 얘기가 네. 있을 만큼 많은 골퍼들이 머리가 먼저 따라가면서 스윙을 해요. 근데 이 머리가 따라가게 되면 머리가 먼저 가게 되면 당연히 몸의 전체적인 그 틀도 앞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머리가 뒤에 남겨져 있으면 중심도 뒤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머리 잡으세요. 맞아요. 머리 잡으세요. 네. 머리 잡으세요. 네,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스윙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프로의 스윙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정은 6의 스윙을 한번 보면요. 머리가 정말 잘 잡혀 있으면서 스윙을 합니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네. 네. 이정은 6 선수의 스윙을. 네. 그래서 머리가 얼마나 잘 잡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네. 네, 지금 나왔군요. 네, 지금 보면요. 네, 머리가 이제 치고 나서는 좀 앞으로 나가지만 자, 백스윙부터 임팩트 때까지 보면요. 정말 막 많이 움직이지가 않죠. 자,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백스윙 때 보면 정말 잘 잡혀 있습니다. 살짝 움직였다가 네,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치고 나서는 또 앞으로 나가줍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 잡기 위해서는 머리와 어깨가 잘 이렇게 회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회전이 돼야 되냐면 우리가 머리를 잡고 스윙을 하려면요. 머리가 잘 잡힌 상태에서 이렇게 어깨가 회전이 되죠. 근데 그거를 목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요. 목의 입장이요? 네, 목의 입장에서. 이건 또 색다른 시간이네요. 목의 입장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목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백스윙을 할 때는 목이 이렇게 왼쪽으로 회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백스윙이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백스윙이잖아요. 네. 그리고 다운스윙, 목의 입장에서 보면 다운스윙은 오른쪽으로. 그렇죠. 오른쪽으로 회전돼서 자, 이게 다운스윙이에요. 이렇게 얼굴과 어깨가 교차되면서 회전이 돼줘야 머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머리와 이 목 회전이 잘 안 되시는 골퍼분들 아마도 어깨 회전과 머리가 같이 따라가겠죠? 근데 어느 정도 같이 따라는 가줍니다. 근데 살짝 백스윙을 할 때는 머리가 목이 좌로 회전돼서 이렇게 돼야지 머리가 잘 잡혀 있는 거고요. 다운스윙 때는 이 목이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회전돼야 머리가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몸이 나가시는 골퍼분들은 다운스윙을 할 때 이 목이 약간 이렇게 우측으로 회전되는 느낌으로 해주시게 되면 몸이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잡아야지 생각하기보다는 머리를 우로 회전하면서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스윙을 해보자 라는 느낌을 가지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그 연습과 접목을 시켜서 연습을 하시게 되면 자 우로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머리를 회전하는 거예요. 네. 딴딴딴딴 그러면 절대 몸이 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게 되면요.
탄도도 훨씬 탄도가 몸이 나가서 잘 안 뜨셨던 골퍼분들이 공이 잘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우측으로 회전을 하고 기울이면서 스윙.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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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게 되면 피니쉬도 좀 더 하이 피니쉬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머리를 이 목을 우측으로 회전하는 것도요. 네. 너무 막 강하게 막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네. 너무 강하게 하면 이것도 부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저 방금 조금 따라하면서 목이야 이러고 그러셨어요. 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목이 아파요 지금.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아프네요. 너무 강하게 하기보다는 좀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치고 나선 반드시 좀 따라 나가 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너무 몸이 나가시는 골퍼분들 기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 머리가 우측으로 회전이 되면서 스윙하는 느낌, 우측으로 회전이 되면서 이거를 너무 강하게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살짝 그 느낌을 가지면서 스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 나가기 전에 그리고 연습하시기 전에요. 이 어깨, 목 여기가 너무 근육이 뭉쳐 있거나 또 이게 결려 있으면 스윙이 잘 안 돼요. 네. 저도 코스 나가기 전에 여기가 뭉쳐 있으면요 굉장히 신경 쓰여요. 회전이 잘 안 돼요. 그런 거 좀 푸는 어떤 스트레칭 없을까요? 그렇죠. 이 목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이렇게. 네, 스트레칭을 다른 데는 몰라도요. 저는 예. 목 그리고 허리 스트레칭 꼭 해줍니다. 그럼 뭔가 목 스트레칭 하다 보니까 어깨도 살짝 아픈 것 같아서 어깨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팔도 하게 되고 다 그렇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뭉쳐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하면 몸이 더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 나가기 전에는 어깨와 그리고 허리를 꼭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나가셔야 몸이 나가는 스윙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꼭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